지금 점심을 다 먹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없네. 건축학이면은 수진 씨도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고무장갑인 줄 알았어요. 이승우님 닮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아니요. 네, 아쉽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상학입니다. 오늘은 청운대학교 인천 캠퍼스에 왔습니다. 개강을 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천 캠퍼스에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이 어떤 라이브한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청운대학교에 입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지금 수시 모집 바로 직전이니까 오늘의 인터뷰를 잘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청운대학교는 홍성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 쪽 학과들이 많고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과 계열 학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층에는 이제 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점심을 다 먹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없네. 아, 저 안녕하세요. 혹시 저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네. 바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디 학과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 이종수고요. 1학년입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조한선이고 같이 1학년입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1학년 남규현입니다. 어? 규현님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뭐가 있네요. 연애를 한 지 좀 돼가지고. 역시 사랑의 학교. 두 분은 아직 연애 안 하세요? 예, 뭐 저는 두 분을 너무 괜찮아가지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괜히 좀 떨리는데요.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1학기 때는 그냥 기초적인 것만 배웠는데 2학기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것도 배우고. 약간 그럼 건축학이면은 수진 씨도 있어요? 아, 아쉽게도. 그럼 본인은 이제 학과 이재훈 씨일까요?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예스! 청운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운대학교가 다른 학교랑 달리 모든 학과가 건물 하나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하기에도 편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학과 교수님이 제작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건축학과니까 여기를 건설하실 때 참여하셨다고요? 흥미로워서 좀 와봤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그거는. 혹시 그러면 대외 활동은 안 하세요? 아직? 동아리 활동이나 그 학교 내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그 실험실 같은 데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서. 혹시 세 분 중에 개인기 있으신 분 있으세요? What? 오케이, 좋아. 이쪽에서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돼! 제가 이제 학생들의 제보를 받았어요. 8층에서 많이 쉰다고 하길래 8층으로 일단 올라가 볼 겁니다. 오, 8층 들어가 약간 소리가 들려요? 인터뷰에 희생양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저희 청운대학교 학생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아, 괜찮나요? 아, 좋습니다. 두 분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장유민입니다. 화학공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희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보통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실습 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학공학과도 실습을 따로 하시나요? 실습은 따로 안 하고 저희가 실험을 위주로 하는 거는 있는데 실습은 4학년 때쯤에 나가서 졸업하기 전에 네. 현장 실습 나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공학이면 어느 쪽으로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약이나 화장품도 많이 만들러 제조하러 가고 이번에 생명이 붙어가지고 화학 생명 공학으로 붙어가지고 생명 원하는 친구들도 같이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과를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관심이 네. 생겨서 다른 쪽으로 빠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귀걸이도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귀걸이도. 혹시 그럼 두 분 연애하고 계시나요? 네. 친구는 아직이시고? 그럼 CC예요? 아, 아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예요. 야, 진짜 사랑의 학교야. 진짜로 다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대학교. 청운대학교. 두 분이 굉장히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봉숭아를 물들이셨어요, 손가락에다가. 나는 처음에 고무장갑인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김장 에디션이라고. 내년에 이 청운대를 입학하고 싶은 수험생분들, 입시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자기의 꿈을 찾고 그 앞으로 실현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에서 그런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오신다면 충분히 영향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숭아와 귀걸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8층은 동아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실과 동아리방이 대학교의 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또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한때 이제 댄스 동아리. 지금 뭐 이제 다 뼈가 삭아서 못합니다. 오!
지금 안에서 지금 막 떠드는 소리 들리죠? 이게 강의실이랑 달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대학교 홍보팀에서 왔는데 혹시 저희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여쭤보려고. 네. 괜찮으세요? 앞머리 괜찮으세요? 앞머리 지금 롤하고 계시느라.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학과 21학번 이승표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22학번 서세연이라고 합니다. 이승표님 약간 이승훈님 닮으신 것 같아요.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아니요. 네, 아쉽게도. 응연적으로 느껴봤어. 그거 불렀던. 강승현. 그래, 본인도 안 해. 제가 닮았다. 닮았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는 편인가요? 어느 정도는 해주는 걸로 들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볼링장을 갈 수 있게. 근데 저희가 볼링 동아리 아닙니다. 볼링 동아리는 이제 옆쪽이고 봉사 동아리. 아, 봉사 동아리였어. 계속 볼링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동아리에서? 이제 봉사가 메인이죠. 개강하고 아니면 시험 끝나거나 이럴 때 다 같이 회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주기적으로 봉사 건들을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청하는. 지금 다니신 학과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위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수업이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멀었습니다. 원래 다 그렇죠. 멀티미디어면은 어떤 일을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전공 분야가 되게 많아서 하나는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이제 영상 쪽으로 가기도 하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 이제 이 학교로 입학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실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미있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청운대 삼행시 하고 저희가 일어나 볼 건데요. 안 가면은 둘 중 한번 춤춰야 돼요. 진짜로 아까 다 추웠어요. 안 돼! 봉사로 이행시 괜찮다, 그치? 봉! 봉사를 사! 사랑합시다. 최악이네, 최악! 엔지! 또 이제 맨 끝에 보니까 동아리실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 대의원 의장실에 계세요. 굉장히 높으신 분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혹시 짧게 저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희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흔쾌히 또 우리 잘생긴 의장님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경영학과 4학년 김양섭입니다. 경영학과에서 지금 4학년 재학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대원총회 의장 일이라고 총학생회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행사 주관하고를 담당하는 저고 저희는 그 학생 자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안과 정산안을 결하고 심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견제라기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검열을 하면서 지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총학생이나 의장하면은 차 한 대 뽑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정말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대의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도. 과 대표가 저희 대의원 총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과 대표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보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 기본 조건은 과 대표를 하고 나서. 당선이 돼야 의장이 되고. 투표를 그러면은 과 대표끼리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해야 되네. 나중에 정치계도 생각 있으신가요? 요즘 조금. 진짜로? 네. 파란색 좋아하세요? 빨간색? 죄송합니다. 삼행시 한번 할게요. 의장으로 이행시도 괜찮아요. 의장은? 장! 장이다. 야, 아까 봉사보다 훨씬 나왔어요. 봉사를 사랑합시다. 총학생회로 갈 겁니다. 이게 8층인데 여기가 또 사람들이 많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인터뷰 가능하실까 해서 찾아왔어요. 지금요? 네, 지금 가능하실까요, 혹시? 근데 지금 저희가 행사 준비 중이 좀 그러셔서 있어서 축제 준비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네네네. 저희 회의실이 따로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회의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럼 저희가 토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총학생회 청춘회 부회장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제4대 총학생회 청춘회 총학생회장 이순석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편의, 학우들이 어떤 고민거리나 불편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문의가 어려울 때 저희를 통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도와드리는 가장 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학생분들의 의견들이 모아서 학교에 이렇게 제출했을 때 학교도 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분들의 의견이 사실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의견을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 채널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따로 개설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 학생들이 그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같은 어떤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라는 8층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메신저처럼 간단한 창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학생으로서 어디 학과 지금 재학 중이신가요? 저는 지금 경영학과에서 업복학이어서 지금 4학년 1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경영학과는 조금 발표 많이 하고 팀플 많고 좀 이런 수업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학교 오니까 조금 책으로 공부하고 이제 리포트 내고 혼자 발표 정도? 조금 아쉽다 그거는. 네, 조금 아쉽다. 우리 대학교 총장님이 보실 겁니다. 아 물론 경영학과 너무 좋습니다. NG! 청원대학교 전자공학과 18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순석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과 생활은 어떠신지? 이제 학업에서는 되게 실험 수업도 굉장히 많고 네. 실습 수업도 굉장히 많아서 1, 2학년 때는 조금 이론과 기초적인 수업을 많이 듣다가 점점 3, 4학년이 되니까 좀 갈피를 잡아야 되는 방향성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고 본인의 색깔을 또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되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총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정을 담아서 이행시를 한번 회장님의 클래스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학생 여러분! 생! 패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운대학교의 청춘 총학생의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졸업 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운대학교 인천 캠퍼스를 돌아봤는데요. 개강을 해서 그런지 재학생분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더욱더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홍성 캠퍼스와 인천 캠퍼스 두 곳 다 돌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코앞에 있을 소시 모집도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운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